오늘 신문에 보면은 대낮에도 음주운전을 단속하겠다고 경찰관이 발표했습니다. 조금 웃음이 나오는 거는 언제부터 우리 경찰이 이런 민주주의적인 경찰이 되어가지고 이런 단속할 때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간단히 한적 있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백일천하에 얘기하는 건 처음 보는데 그 이유가 휴가철을 이제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하고 운전하니까 단속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죠. 근데 용어가 저는 마음 안 듭니다. 술 취한 사람 단속하는 건 좋은데 음주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 손에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술을 마시면서 운전할 때 이것이 음주운전이죠. 경찰에서 단속하고자 하는 거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주취운전 혹은 취중운전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다 못해서 한번 국무총리실에 이런 얘기를 제가 민원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기특하게 재빨리 대답이 왔더라고요. 경찰청으로 귀하의 질문을 이관하였으니까 기다려보라고. 근데 한참 근무돼서 몇달 만에 경찰청에서죠. 해답이 오기를 귀하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 이래서 이런 지하에 잘려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분한 마음이 들어서 한글학회나 어디 다시 한번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무참하게 잘린 것도 제가 화가 나고 저가 논리적으로 뭐가 틀렸는가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진데 또 나름대로는 아마 자문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무참하게 잘라버린 이유는 제가 좁은 소견으로 만일에 그게 취중운전으로 바꿔야 된다면 이때까지 소위 말하는 술 먹고 음주해서 음주운전이라고 처벌받은 사람들은 전부 무죄가 되어야 됩니다. 술 마시면서 운전한 사람 별로 거의 없습니다. 전부 취중운전 내지는 주취운전이니까. 그래서 막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겁이 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왜 제가 이런 그 단어에 대해서 짜증을 내냐면은 우리 말이란 것은 사고를 표시하는 게거든요. 사고가 뒤죽박죽이 되고 이말 써도 되고 저말 써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서 저쪽에 쓰고 영어를 써야 되고 간판도 전부 영어 내지는 전부 우리 일본 말들 아닙니까? 이런 판에 지금 우리끼리도 지금 말을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취중 운전에서 다시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 항의를 해보는 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깊은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